안녕하세요. 이제 유럽 투어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런던 첫 공연이었는데요. 이번 미국 투어도 그랬는데, 항상 시차 적응을 못해요. 어제는 그래서 억지로 계속 잤어요. 중간 새벽에 깼는데, 아, 여기서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핸드폰도 안 보고, 시간만 보고 다시 잤어요. 그래서 오늘 공연을 했는데 되게 많이 많이 반겨주셔서 정말 정말 재밌게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솔로 의상도 새로 생기고 이제 마지막 데님착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네. 이렇게 가끔씩 바꿔주면은 저희도 약간 새로운 느낌이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스모키한 메이크업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약간 스모키한 메이크업이 안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했었는데 미사모 뮤비 찍을 때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약간 뮤직비디오에서 약간 잘 나왔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좀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아 맞다, 미션 얘기를 해야죠. 미션이 저는 이미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영국, 프랑스, 독일을 가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노는 게 낫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미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런던 공연 이틀째 끝났어요. 씻어야 되는데 힘이 안 나네. 이제 파리로 갈 건데 따뜻한 차랑 따뜻한 버스와 시원한 버스로 나눴어요. 이게 약간 사람마다 근데 보면은 언니들이 다 차가운 팀이고 막내들이 나 막내들이야? 따뜻한 팀이다. 나 막내들. 저 호텔 방에서도 거의 에어컨 안 켜고 자서 따뜻한 차로 했습니다. 이제 버스 타고 푹 자고 이제 다음 파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씻어야 되는데. 시즌 잘 파이팅! 언니들도 어떻게 바이바이. 짜잔. 슬리핑 버스입니다. 이렇게 침대 있고요. 이걸 타고 이제 파리까지 가겠습니다. 안녕. 여기도 생각보다 날씨가 따뜻해요. 약간 좀 쌀쌀하다고 들어서 조금 따뜻한 옷을 가져왔는데 괜찮네. 오늘 쉬고 내일도 하루 쉬는데 뭐 할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와, 너무 더운데 너무 예뻐요. 화면에서만 본 풍경이 눈앞에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진짜 놀랍게도 LA보다 더운 것 같아요. 드디어 식당 찾았어요.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먼저 들어갈래. 먹어볼까요? 첫 번째 음식이 왔습니다.
뜨거. 이제 파스타가 왔어요. 우와, 그냥 바다를 갖고 오셨는데? 아니, 그 정도야? 바다야. 어, 바다야, 우리. 우리가 같이 아, 놀아요. 또 다른 음식이 왔어요. 안녕. 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됐습니다. 에펠탑 보러 왔습니다. 와우, 멋있다. 봐봐, 같이 찍자. 그렇습니다. 같이 찍자. 네, 와,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이거 왜 하고 싶은지. 이렇게 하자. 알았어. 빨리 왔는데 해야지. 알았어. 가자. 가자. 찍었어. 좋아, 좋아. 저 생각보다 너무 커서 놀랐어요. 와. 네, 아까 에펠탑에서 했잖아요. 네. 제가 사진 찍고 싶다고. 여기서도 아까? 네. 여기서도 아? 아까 그 포즈 합시다. 왜 그러는 거야? 미션이야? 아니야. 미션? 저는 이제 파리에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지정된 포즈를 멤버랑 같이 해서 찍어야 되는데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지. 뭔가 저 동상들 중에 뭐 이런 게 있나? 알겠어.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미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먹으러 왔는데요. 줄이 너무 길어요. 저 뒤까지. 커피라도 마시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라또. 어, 그림 대박이네. 어, 예쁘다. 어, 너 금색이 잘 어울리는구나. 짠, 젤라또 왔습니다. 레벤지. 와. 아, 보너페티를 실제로 어차피 저기로 오잖아. 대박. 네,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어? 반짝인다. 아, 이제 눈에 눌러 눈에. 어제 포기했던 젤라또를 다시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줄이 길어요. 하지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달팽이 처음 먹어보니까 보여주세요. 오!
정작 찍느라고 못 봤어. 어떻게 하는지. 멋있겠다. 그냥 수록 나와. 아 그래? 맛있어? 나도 먹어보겠어. 메인들이 왔습니다. 파스타랑 이제 케첩도 옵니다. 이제 해가 졌는데 또 야경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야경을 보러 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안 담긴다. 네, 이제 오늘은 지효랑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이제 호텔로 들어왔는데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비도 안 오고 비가 안 와서 잘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첫 팔이니까 뭔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빵 카페나 빵집 가서 아침을 먹고 싶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열심히 돌아다녀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데뷔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서 공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원수분들 많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맙고 또 그만큼 내일도 잘 놀아봅시다. 내일 네, 공연도 화이팅! 자, 오늘 파리 공연 끝나고 이제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온몸에 힘이 빠진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도 더웠지만 원스분들 이제 오늘은 약간 특히 아레나에 계시는 분들 스탠딩이어가지고 너무 더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연습한 프랑스어를 해봤는데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또 다음에 파리 온다면 좀 더 여유롭게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 첫 파리 공연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베를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만 저는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베를린으로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전집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빵을 사왔어요. 빵은 뺑 쇼콜라랑 초코바게트 둘 다 초코로 사왔어요. 먹고 싶은 빵이 많았는데 이제 먹고 출발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먹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가 파리에 왔을 때부터 계속 너무너무 더웠어요. 진짜 막 30도 넘고 막 이랬는데 지금 나가보니까 너무 가을 날씨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떠나니까 이렇게 날씨가 시원해졌어. 그럼 저는 이 빵들을
먹고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베를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사복 바지를 입고 왔는데 캐리어 바퀴에 걸려서 엄청나게 찢어졌어요, 이게. 진짜? 진짜? 어. 왜? 여기가 이렇게 저기 캐리어 바퀴에 걸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거야. 그래서 매니저 언니가 꼬매준다고 뭐 언니를 믿고 맡겨봤습니다. 걔 맞나? 오, 너무 잘했는데? 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출발하는 날인데 지효랑 쇼핑하러 왔어요. 네, 꿀잠 자고? 제가 오늘 핸드폰이 꺼져서 알람을 완전 못 듣고 완전 저기 지각 사건이 있어가지고 네, 아, 진짜 버리고 올 뻔했어요. 기조까지 감사합니다. 또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무사히 오늘 말씀 잘 들을게요. 오늘 무사히 함께 쇼핑하러 왔습니다. 독일에 와서 드디어 맥주를 마셔요. 진짜 이번 유럽에서 첫 맥주입니다. 예.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진짜 맛있어. 뭔가 그 맥주가 얼마나 맛있겠어 이랬는데 네. 진짜 맛있네. 와... 엄청 큰 피자가 왔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재밌게 노는 게 낫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네. 왜 그러는 거야? 미션이야? 아니야. 미션? 이번 미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